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볼 거는 우리 또 귀요미 펭귄 라이플이고요. 와우, 정말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외관을 또 보시면 자, 펭귄과 정말 또 케미 맞으면 정말 귀엽죠. 아, 너무 귀엽다. 역시 또 버파 또 아기자기한 또 게임이니만큼 너무 귀엽다. 자, 우선은 레이더는 자 길고요. 여러분들 일단 데미지 보겠습니다. 데미지 자 연사랑 데미지 뽀뽀뽀뽀. 뭐? 야, 버스네. 버스트? 거의 버스 수준인데? 아, 근데 나 뭔가 좀 안 좋은 버스네. 캠이 가렸다고? 아야, 나쁜 캠 자식. 기다려봐. 캠 좀 이거 내릴게, 형님들. 캠이 가렸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귀요미 펭귄. 어? 안 보이네.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야, 이렇게 하면 보이냐, 얘들아? 귀요미 펭귄. 보이냐? 아, 졸기죠, 형님들. 정말 귀엽죠?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버스 라플이 아니라 개라이플이야. 개라이플, 멍멍이 라이플. 태풍아, 버스트 라이플 있니? 버스에서 약간 하향된 거. 네 목소리가 더 귀엽고, 또 네 귀엽다고 그래? 귀엽네 이거 진짜. 코튼골드, 야 같이 한번 쏴보자. 같이 쏴보자. 야, 팽돌이, 팽돌이, 팽돌이 가자. 2분 30초, 2분 30초. 뭐야, 라플 똑같잖아. 뒤통수! 자, 일단 이동속도도 체크해볼게요, 형님들. 이동속도, 이속 체크. 자, 일단은, 일단 이 라이플이 장점, 연사 빠릅니다. 그리고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루찌 낚시에서 1일, 3일, 30일 무제한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관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 존나 뽑고 싶어요. 자, 2분 갑니다. 2분. 2분 갑니다. 3, 2, 1. 명모띠. 뭐야, 아래 똑같은 라플이잖아. 그럼 나 혼자 이동속도 체크해야겠다. 혼자 일단 여기까지 언제 갔는지 보겠습니다. 뭐 빠르네요. 확실히 버스라 그런지 이동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 중장거리나 근접에서 확실히 근데 그 앞에서 면상에다 쏠 때는 별로 같아요. 사실 버스트 시리즈가 근접딜에서 크리티컬이 엄청나게 팍팍팍팍 터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버스트 라플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또 펭귄을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펭귄이 없으신 분들은 버스트 그냥 원래 쓰시면 되겠고요. 망치만큼 빠르다고. 이건 들고 다녀도 될 정도지. 이거는 펭귄은 들고 다녀도 될 정도입니다. 망치만큼 빨라요. 그건 아니네요, 여러분들. 망치가 제일 빠르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느린 감이 있어. 그냥 보면은 망치 들다가 라플로 들면은 느려, 그치? 망치 들다가 라플로 들면 느리고, 일단 빠르고 기동성 좋고 연사 좋고 크리 잘 터져. 버스 하이오안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귀엽기까지 해요, 형님들. 이런 라이플 완전 완소 아이템이죠. 존나 귀요미. 자, 이건 또 낚시에서 얻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얻으실 수 있으면 꼭 뽑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빙고에서 나오는 본드래곤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거 본드래곤 빼다기에 펭귄 가죽 붙인 거라고? 귀엽구만. 야, 태풍아, 벽붙기 해봐. 벽붙기 해봐. 태풍이 벽붙기 해봐. 오케이,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팽돌이 이렇게 눈이 좀 깜찍하게 계속 두 눈을 다 계속 감고 있어요. 예, 두 눈 둘 다 감고 있고. 자, 보시면, 야, 면상 치우세요. 위로 올리세요, 니마. 오케이, 올리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또 아주 또 깜찍하게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와, 군접 쿨이 마지막.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주 괜찮은 라플 갔어요. 예, 라플 갔습니다. 아주 괜찮은 라플. 루찌에서 또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자, 우선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펭귄 라이플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